그러면 이어서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대륙철학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강좌에서 주인공이 될 인물은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 대륙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죠. 후설의 직계 제자로서 현상학 운동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사르트르, 레비나스, 가다머, 데리다 등 수많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철학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로티, 드라이퍼스, 투겐트하트, 브랜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분석철학 진영에서까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철학자거든요. 네, 그럼 오늘 교수님께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철학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강의 전반적인 내용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지금과 같이 영미철학하고 대륙철학이라는 뚜렷한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렌치 브렌타노의 두 제자인 후설과 마이농에 대한 프레게와 워셀의 비판으로 시작한 20세기에 와서 서구 철학계는 영미 철학과 대륙 철학에서 그 영미 철학과 대륙 철학의 두 갈래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브렌타노의 화두였던 지향성이라는 개념은 영미 철학과 대륙 철학에서 여전히 공통의 중심 주제이지만 이 역사와 현재를 기억하고 있는 철학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칸트의 후예들은 더 이상 휴물을 읽지 않고 프레게의 후예들은 더 이상 후설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중된 독서 습관을 교정해줄 교사를 찾아보기 힘든 마당에 양 진영 사이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단절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 한 예로 영미권에서 출간되어서 널리 수업 교재로 읽히는 인식론 독본의 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편집본인데요. 거기에 실린 논문들의 저자들을 살펴보면 모초한 펄럭, 로버트 나우직, 엘빈 골드만, 윌리엄 얼스턴, 프레드 드렉스키, 타일러 벌지 다 미국 철학자들입니다. 책의 내용도 그들의 이론이나 논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어도 이 독본에 의하면 200년 남짓한 역사를 지닌 미국의 철학계가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인식론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죠. 다음에 이 책의 자매서로 출간된 형이상학 독본의 저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본도 이제 여러 중요한 논문들을 모아놓은 대학 교재인데 그 논문들의 저자들을 살펴보면 사울 크립키, 데이비드 루이스, 데렉 팔핏, 타머스 네이거, 다널 데이비슨, 데니얼 베넷 다 영미권 철학자들. 부정할 수 없는 뚜렷한 업적을 남긴 후설, 하이데거, 푸코, 들레즈 등의 대륙 철학자들의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 대륙 철학자들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강의는 미국의 주요 대학 철학관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철학과보다 비교문학과에서 더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 대학의 인식론과 형이상학 강의에서는 실제로 위의 독본들이 혹은 그와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교재로 인식론과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현대 미국의 인식론과 형이상학만을 접하는 셈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인식론과 형이상학의 전부이거나 대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어진 그 교재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교재와 강의의 내용이 여타의 인식론과 형이상학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역사학 교수가
자국의 현대사만이 기술되어 있는 세계사 교재로 세계사를 강의한다면 수강생들의 머릿속에는 세계에 대한 아주 편협한 그림만이 그려지겠죠. 분석행위나 문화혁명에 필적할 이 놀라운 1차원적 일방성의 신화가 세계 학계를 주도하려는 미국이라는 제국의 상아탑으로부터 세계화의 이름으로 빠른 속도로 만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학계는 어떨까요? 대륙철학과 영미철학이 공존하는 우리 철학계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두 진영의 베이스캠프인 한국현상학회와 한국분석철학회가 만났던 것은 1985년 단 한 차례뿐입니다. 지향성을 주제로 했던 이 두 학회의 합동 세미나에 발표된 글들에서조차 양 진영 사이에 교차적인 언급이나 참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 서양의 경우에야 지리적으로나 지성사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철학계가 서양 철학의 칸막이까지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대륙철학과 영미철학에 모두 흥미를 느꼈습니다. 둘 사이를 넘나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미철학자로 분류되는 비트겐슈타인을 전공했지만 서양 철학사의 전통성은 대륙철학이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대륙철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하이데거가 전개하는 사유의 스타일과 스케일 그리고 그 내용의 본래성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텍스트와 삶, 역사와 현실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하이데거에게는 통시성과 공시성이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 관통합니다. 그가 문제 삼는 수많은 화두와 고전들의 해석은 전부 존재라는 하나의 대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다작인 사상가가 그리고 그처럼 광범위한 많은 화두를 거느린 사상가가 거기에다 2500년 서양 철학사 전체를 망라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사상가가 그렇게 철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가 남긴 그 원고들을 추려서 만든 책이 100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아직도 계속 출간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다작의 사상가입니다. 일관성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반복이겠죠. 다작인 하이데거에 있어서도 반복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복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반복은 늘 새로운 면모를 함께 생성합니다. 그냥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사용하는 반복은 주제와 변주로 진행되는 대편성 교향곡의 작곡 기법을 연상시킵니다. 주제는 언제나 존재이지만 이를 새롭고 다채로운 연주로 풍성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유가 지닌 혁명성은 통념에 대한 전복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게 이제 이 전복이 그 데리다에 와서는 해체가 되는 거죠. 하이데거는 철학사를 지배해온 대존재와 통념들을 근원에서부터 뒤집어서 사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가 수행한 사유혁명이 저를 매료시켰고 이로부터 길어낸 작품이 크로스오버 하이데거입니다. 제 테이블에 있는 바로 이 책이 그 하이데거에 대한 저의 연구를 망라해본 작품입니다. 저는 하이데거의 새로운 반복 혹은 차이나는 반복을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확장된 크로스오버의 형태로 사용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크로스오버라는 그 영어 개념을 그 클릭해보면 동사가 있고요.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크로스 오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사용을 하죠. 그런데 크로스오버로 하나로 붙였을 때에는 크로스오버 음악의 경우처럼 이질적인 것들의 교차, 융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다 그 크로스오버를 지향해 봤습니다. 건너간다는 의미와 상호 이질적인 것의 교차와 융합으로서의 크로스오버를 다 그 수용해서 그것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하이데거를 후설, 비텐슈타인, 잡, 엘릴 등 다른 철학자들과 크로스오버 시켜보았고요. 현상학, 해석학, 분석철학 등 다양한 철학사조와도 크로스오버 시켜보았습니다. 하이데거의 사유를 크로스오버라는 창의적인 반복을 통해서 새로이 거듭나게 하는 게 제 저술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하이데거의 텍스트를 새로운 관점에서 독해하고 거기에 촘촘히 박혀있는 사유의 알맹이들을 하나하나 해명하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석의 방법에 의거해서 그의 개념들과 논제들을 정의하고 각 개념들이나 논제들 상호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보다 명료한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텍스트에게 물음을 던지고 텍스트로 하여금 그 물음에 답하게 하는 해석학적 대화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영미의 분석 철학과 유럽의 해석학을 크로스오버 시킨다는 점에서 분석적 해석학이라 이를 만한 새로운 독법으로 그의 텍스트들에 대한 보다 선명하고 일관된 해석을 도출하는 게 저의 책 크로스오버 하이데거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하이데거가 비켄슈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분석 철학의 중요한 자산인 수리 논리학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대에 있어서 철학적 문제의 근원이 자연 언어의 애매성이나 다의성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애매성이나 다의성을 수리 논리학이 제공하는 형식 언어의 정밀성으로 발소하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존재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통로가 봉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언어의 죽음, 존재의 은폐를 의미합니다. 언어의 어떠한 인위적인 변형이나 형식화를 부과하지 않고 언어가 제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언어 철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언어가 존재를 온전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망각된 존재를 일깨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존재 망각의 역사로서의 서구 형이상학의 극복과 언어의 인위적인 변형 작업으로서의 수리 논리학에 대한 극복은 하이데거의 경우에 동일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대 수리 논리학은 사람의 사유가 퇴화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물론 분석 철학자들은 반대로 보았죠. 철학을 과학화하는 방법이 수리 논리학을 수용하는 이유라고 보는 하이데거는 거꾸로 보았습니다. 하이데거는 계산적인 형식적인 언어관을 가진 수리 논리학이 모든 학문에 대한 과학적 논리학이라는 생각을 비판합니다. 물론 그 모든 학문의 과학적 논리학이라는 생각, 수리 논리학에 대한 생각은 분석 철학자들, 과학주의자들이 생각입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그러한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죠. 수리 논리학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수학적 사고와 수학적 진리의 본질을 결정해주는 수학에 관한 논리학이 아니라 수학이 문장 형식에 적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요컨대 수리 논리학은 응용 수학일 뿐이며 수학의 본질을 밝혀주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용 수학으로서의 수리 논리학은 언어를 연산 체계로 봅니다. 수리 논리학을 통해서 사유는 계산으로 대체됩니다. 이게 라이프니츠가 꾸었던 그 이상이기도 하죠. 사유가 계산으로 대체되는 그런 사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유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유의 실종의 본질은 수리논리학 혹은 그 모태로서의 수학입니다. 그리고 계산으로 대체된 사유가 없는 이 상태는 과학과 기술을 그 정점으로 가는 우리 시대의 세계상에서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과학을 관찰, 가설 설정, 확증, 법칙 정립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하이데거에 의하면 수학은 출발점인 관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관찰 대상에 투사됩니다. 투사된 수학은 과학이 사물의 구조를 이론화하는 데 사용되는 청사진입니다. 관찰은 이러한 수학적 청사진이 설정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죠. 즉,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은 수학적 청사진에 의해 통제된 경험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존재와 존재자에 대한 수학적 공작입니다. 그는 뉴턴과 갈릴레오의 물리학에서 수학적 공작의 예를 찾습니다. 그들은, 즉 뉴턴과 갈릴레이는 자연을 균일한 시공간의 장으로 이해합니다. 시공간의 문맥을 배경으로 해서만 사물들이 경험되고 그들의 운동이 계산됩니다. 어떠한 사물과 그것의 장소도 단지 수학적 좌표상의 한 점일 뿐이고 어떠한 운동도 단지 좌표 계산에서 이 점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교과서에 고전 역학을 현대 과학자들은 질점 역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연에 대한 수학적 공작은 이처럼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이 아니라 과학적 설명이라는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활동입니다. 형이상학을 세계상과 존재관, 그리고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로 이해할 때 우리 시대의 사람과 세계 사이의 관계는 공작과 공작 재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상학의 귀결은 기술, 즉 테크놀로지이고요. 공작은 사람의 목적과 욕구를 존재와 존재자에 대한 통제, 계산, 지배, 착취로 이끕니다. 이제 사물은 공작의 목적과 욕구에 따라서 부품으로 전락합니다. 예컨대 공기는 질소를 배출하도록 쥐어 짜지며 땅은 광석을, 광석은 우라늄을, 우라늄은 파괴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원자력을 생산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기술시대의 도래는 사람의 사유를 대체하는 수리논리학의 시대와 중첩됩니다. 그리고 그 중첩은 하이데거가 보기에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수리논리학과 기술은, 즉 테크놀로지는 동일한 하나의 형이상학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은 서구 사상이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는 하나의 징후입니다. 하이데거는 수리논리학에 의한 언어의 왜곡을 비판하면서 그 왜곡의 뿌리가 보다 깊은 곳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뿌리는 우리의 시대의 시대정신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삶의 양식,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자신의 철학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어떤 처방의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곡된 존재와 언어와 사유의 회복을 통해서 인류의 생존이 달린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이미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그 19절, 즉 잘못은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고 용서는 신의 일이라는 말을 쫓아서 그 처방의 몫을 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시대정신에 역행했던 반시대적인 사상가 하이데거가 남긴 생애 마지막 대담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수학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우리의 사유를 수리논리학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에 맞서서 하이데거가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다는 말씀이실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은 현상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이제 후설과 하이데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이데거가 흔히 현상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후설을 계승한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현상학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설명들을 보면은 하이데거 이름이 항상 등장하는데 근데 정작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뭐 허버트 스피겔버그라는 사람이 현상학 운동이라는 책에서 이제 하이데거를 바라보는 후설과 하이데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대비를 시키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하이데거를 그러니까 후설 자신의 추천에 따라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후설 교수직을 계승한 것이 증명하듯이 하이데거는 후설의 적법한 계승자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후설이 하이데거의 사유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추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단지 정통 현상학을 오염시키거나 배신한 인물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수님 책 안에서도 그 두 관점이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후설과 하이데거 사이의 관계를 붙인 사례라는 용어로 그러니까 날카롭게 대조를 시키셨지만 그 교수님 책 뒤편에 있는 토론 내용에 보면 이남인 교수님이라든지 서울대학교 이남인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서강대학교 윤동민 선생님은 오히려 후설과 하이데거가 환원이나 지향성 같은 주제에서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논의의 맥락에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이 둘을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스크린의 왼쪽에 계신 분이 에드문드 후설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의 조교, 제자였던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저는 후설의 후계자였지만 후설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하이데거는 청출어람의 한 사례라고 봅니다. 후설을 통해서 철학의 길로 들어와서 그의 텍스트에 대한 해체라는 창의적인 독해를 수행한 장크 데리다나 혹은 뭐 러셀에게서 배웠지만 그와는 다른 길을 개척한 비트겐슈타인도 같은 청출어람의 경우이겠죠.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 서양 철학사의 그 새벽에 해당하는 고대 철학사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차례로 사제관계를 이루면서 서양 고대 철학사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풍성하게 한 청출어람의 멋진 사례들이죠. 데리다와 비켄슈타인이라는 저의 책에 공저자인 가버 교수님과 저도 사제 관계인데 저의 후속 작품인 작년에 출간한 비켄슈타인 새로 읽기라는 작품에서 저는 비켄슈타인에 대한 가버 교수님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거론하면서 개선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인문학 강좌도 저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유석 씨를 포함하는 학문 후속 세대가 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유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후설과 하이데거의 관계를 청출어람의 관계로 보시면 하이데거가 자신의 스승인 후설을 극복한 면이 있다라고 하신 건데 일단은 먼저 후설과 하이데거라는 두 사람이 모두 현상학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현상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상학이라는 분야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후설은 현상학을 사태 자체로라는 표어로 요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후설의 정의에 의하면 현상학은 사태 자체로 돌아가서 사태를 경험하고 기술하는 철학입니다. 근데 현상학은 독점적으로 후설에게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철학사에 이미 여러 번 등장했었습니다. 헤겔의 대표작인 정신현상학, 이미 현상학이라는
용어가 그 안에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그 하이데거는 이 헤겔이 정신현상학을 의식의 경험에 대한 학문으로 정의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즉 헤겔에 있어서의 경험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요. 여하튼 후설과 하이데거는 둘 다 프렌치 브렌타노라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에 빚진 바가 큽니다. 후설은 원래 바이오 슈트라우스라는 19세기 대표적인 그 수학자에게 사사한 본인 자신이 수학자였는데 브렌타노의 철학 강의를 듣고 철학으로 전공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이데거도 그 독일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한 김나지움을 졸업할 즈음에 탐독한 브렌타노의 박사학위 논문, 즉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있어서의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읽고서 철학에 눈을 떴다고 하죠. 그래서 후설은 브렌타노로부터 지향성이라는 화두, 그리고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라는 화두를 각각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후설이 현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지만 교수님께서는 현상학이라는 게 후설 이전에서부터도 있었다. 현상학 사태 자체로 돌아가서 사태 자체를 경험하려고 하는 학문인데 그게 후설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헤겔한테서 나타나지지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학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멜로폰티라는 현상학자의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현상학이 오늘날 갑작스럽게 출현한 학문이 아니라 헤겔이나 키르케고어나 여러 앞선 사상가들을 통해서 이미 있었던 사유가 발전된 거라는 그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하이데거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현상학적이라고 불리기가 적절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태 자체로가 현상학을 잘 요약하는 표어라고 했는데 하이데거는 그때 그 사태를 존재 사태 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존재론적인 현상학에 기여를 하게 되죠. 즉 후설의 현상학은 인식론으로 빠지고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그 인식론적인 그 방향성을 존재론적인 쪽으로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재 사태가 하이데거 철학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점에서 그는 현상학자로 부름직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존재의 사태라는 용어가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하이데거가 그걸 어떤 식으로 담보를 하는 건가요? 하이데거는 우리가 존재 사태를 어떻게 경험하는 것을 후설의 인식론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논구를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의 지평에서 존재 사태를 드러남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대표작에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죠. 오늘 이 시간의 토론에서는 그의 그 대표작이기도 한 존재와 시간의 그 표제 제목부터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그럴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사태 자체에 주목하는 게 현상학인데 하이데거한테서 사태 자체는 존재 사태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그 존재 사태를 시간이라는 지평에서 탐구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일단 다음 질문으로 후설의 사유랑 구별되는 어떤 하이데거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하이데거는 어떤 점에서 후설에게 불만족스러운지 그래서 어떤 점에서 후설을 극복하고자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스크린에 보이는 왼쪽이 후설이고 오른쪽이 하이데거이죠. 저때만 해도 두 그 거장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풍선을 겪으면서 서로 이제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되죠. 여하튼 아까 그 유석 씨의 질문을 돌아와서 일단 후설은 수학자였다가 철학자로 전향한 사람이어서 수학의 공시성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할 공시성, 통시성이라는 용어는 시간이
배제된 상태가 공시성입니다. 시간을 포함한 상태가 통시성입니다. 소시를 언어학에서 중요하게 그 사용되는 용어인데 저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갈라놓는 하나의 잣대가 후설 철학의 공시성, 하이데거 철학의 통시성이라고. 즉 하이데거는 후설에게 부족했던 시간과 역사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많은 그 현상학, 하이데거의 현상학에 되어 있습니다. 후설은 시간성을 배제한 채 의식이라는 단일 창고로 사태의 드러남을 파악한 데 비해서 하이데거는 그 점이 못마땅해 했던 거죠. 하이데거는 시간의 통시적인 지평에서 존재 사태의 흐름을 역운으로 포착합니다. 역운이라는 말은 하이데거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역사와 운명을 앞글자를 따서 엮어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와 운명, 즉 한마디로 역운. 이게 그 존재 사태의 그 흐름이 놓이게 되는 일종의 지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존재 사태가 드러나는 인터페이스도 후설처럼 의식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현 존재가 지니는 염려, 그 다음에 이때 현 존재라는 말도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야 될 게, 하이데거의 언어에서는 사람이 현 존재로 규정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저하고 유석 씨가 토론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현 존재는 곧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의 염려와 언어, 뭐 예술 작품 등 다방면으로 그 존재 상태가 드러나는 인터페이스를 그 열어놨다는 점에서 후설의 현상학과는 상당히 다른 획기적인 그런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저는 하이데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후설은 시간이라는 지평 안에 들어가지 않는 영원한 무시간적인 본질을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진 그런 어떤 본질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이데거는 이런 본질주의를 말하자면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상정해 놓은 어떤 고정되고 영원 불변하는 이론적 틀 속에서 이제 세상을 딱 끼워 맞춰서 보려고 하는 작업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강조점이 좀 적절한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그런 통시성과 공시성의 대비뿐만 아니라 의식하고 존재를 또 대비를 시켰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논란의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 책의 그 토론에서도 토론자인 이남인 교수님 라던가 윤동민 교수님이 그 애초에 후설이 그렇게 의식과 존재의 이분법의 어느 한쪽에만 귀속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후설은 애초에 의식에 주어진 모든 대상들이 의식에 주어지는 대상들이고 의식 바깥에 남겨져 있는 의식과 무관한 사물, 의식과 무관한 존재라는 걸 애초에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과 존재를 라는 이분법적인 대립을 놓고서 아 후설은 의식을 강조했어, 하이데거는 존재를 강조했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은 이 두 분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이데거가 후설의 조교였고 제자였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후설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직은 자기의 언어, 자기의 사유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후설의 전문 용어들이죠. 환원이라든지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이데거도 초창기에는 자신만의 현상학을 설명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사용하는 용어들은 후설에게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잘 뜯어보면 이미 사용하는 용어는 후설과 같지만 그 의미와 방향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후설은 순수 의식으로 방향 잡힌 탐구의 경로를 환원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요한 가교가 지향성이었죠. 반면에 하이데거는 순수 의식으로의 환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존재 사태와 이인칭적으로 마주하느냐,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즉 방향이 거꾸로라고 할 수 있어요. 후설은 안으로 그 환원하는 거고요. 하이데거는 밖으로 나가서 존재 사태를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지향성을 의식에 귀속되는 의식과 사태 사이의 인식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현 존재, 즉 인간이 주위 세계의 타자들, 존재자들에 대해서 갖는 염려라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즉 후설의 현상학에서의 지향성이라는 인식론적인 개념이 하이데거에 오면은 염려라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환원도 의식 내적인 지평으로의 환원이 아니라 존재 사태의 여군과 만나게 되는 역방향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설과 하이데거가 얼핏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후설은 일종의 수학자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대상이 어떻게 내 의식에 순수하게 주어지는지를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했던 반면에 하이데거는 내가 어떤 염려라는 실천적인 태도 속에서 타자와 만나고 사물들과 만나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강조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좀 더 다른 질문을, 더 직접적인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하이데거가 흔히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로는 존재론의 영역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존재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떤 걸 다루는 분야인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막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존재, 또 존재자라는 이런 하이데거의 용어가 지나치게 좀 추상적이고 생소해가지고 하이데거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그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교수님 책에서 보면은 이 존재와 존재자라는 용어에 대한 몇 가지 소개들이 있긴 하던데, 예를 들어서 존재가 파도라면은 존재자는 물거품 같은 거다라고도 하셨고, 그 다음에 존재가 일종의 사건이라면은 존재자는 대상화된 무엇이다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또 에스키트라는 독일어, 주다라는 이 독일어를 활용하셔가지고 이 존재한다는 게 그것이 준다라는 말하고도 연관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존재자라는 그 개념 혹은 그 개념이 지시하는 바는 물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화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거 뭐지? 이렇게 질문하죠. 보통 이게 뭐야?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뭐지? 그 다음에 또 가치가 뭐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물화가 벌써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질문의 주제, 예컨대 진리, 가치, 혹은 인생의 의미는 뭐지?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이 전부 사물로 존재되고 있는 거죠. 무엇에 해당하는 사물. 이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물화입니다. 사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작업이 이게 뭐지? 진리는 뭐지? 하여튼 뭐뭐는 무엇이지? 라고 묻는 그 질문법에 이미 그 한꺼번에 전제되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러한 형식의 질문을 사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던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의 시작이 바로 저러한 형식의 질문으로 그 열리게 됩니다. 그때 질문의 대상은 원질이나 원리로 새길 수 있는 아르케였습니다. 즉 서양 철학사는 아르케가 뭐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아르케, 원질로 번역하곤 하는데요. 본디의 성질이나 바탕,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본질 나 원리가 뭐 적당한 번역어인 것 같은데, 여하튼 만물의 아르케는 무엇인가 라는 게 서양 철학자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서양 철학사가 활짝 열렸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초기 철학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시도합니다. 그 질문을 던졌던 당사자인 탈레스는 아르케를 물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봤습니다. 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봤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사물들을 아르케의 후보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또 멋있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 무한정자라는 차원 높은 답변을 제시한 아낙시만드로스도 있는데 그조차도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 무한정자를 무엇의 지시체로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물화에 덫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무한정자가 아르케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무한정자도 어떤 것이라고 어떤 존재자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이러한 물화로 말미암아 모든 관심이 존재자로만 한정이 되어 온 것이 존재 망각의 역사로서의 서양 철학사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존재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차례인데요. 일단 유석 씨의 질문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말하자면 물화를 비판했다는 거네요. 사물이 아닌 것들조차도 자꾸만 사물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 태도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책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자가 개체라면 존재는 총체이다. 존재가 망망대해의 파도라면 존재자는 파도가 칠 때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물거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비유를 가지고서 존재와 존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하이데거의 철학은 서양에서뿐 아니라 동양에서 열렬한 그 환대를 받았고 많이 그 연구되고 가르쳐집니다. 저는 그 까닭이 하이데거 사유에 있는 어떤 태생적인 동양 사상과의 친화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이데거 생전에 그 하이데거가 노자의 도덕경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중국인 학자와 함께 공동으로 도덕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다지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번역을 안 하고 계속 그 중국인 학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도저히 번역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치닫게 돼서 중국인 학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때문에 도저히 번역 못하겠다. 나 안 할래. 박차고 나갔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비록 그 도덕경의 독일어 번역에는 그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여하튼 하이데거가 도덕경을 비롯한 동양의 고전들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착을 가졌던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유석 씨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겠는데 여러분 그 송태영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주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도라는 글자보다 더 오래된 글자, 더 오래된 개념이 역입니다. 그 앞에 붙은 주는 뭐 주나라 주자라는 해석도 있고 혹은 두루 주자, 글자 그대로 두루 주자, 즉 역 일방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핵심은 역입니다. 서구에는 그 책이 Book of Change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번역도 여러 종류이고요. 그래서 역은 도보다 더 오래된 이름이고요. 저는 도는 역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노자의 도덕경에서 도에 대한 그의 말을 잠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노자의 말입니다. 이게 아마 25장에 나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노자의 말인데 나는 그 이름을 알 길 없어서 그것을 글자로 나타나여 도라고 하고 억지로 그걸 이름 지어서 크다고 말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큰 것은 가게 마련이고 가는 것은 멀어지게 마련이고 멀어지는 것은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이게 그 도에 대한 노자의 묘사입니다. 도는 언어로 표상하거나 지식으로 고착화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 경지는 가고 멀어지고 되돌아오는 차이와 반복의 경지입니다. 사실 차이와 반복이라는 표현은 20세기의 현대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레즈의 대표적의 이름이기도 하죠. 들레즈는 그 개념을 스스로 창조한 게 아니라 니체를 해석하면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니체의 경우에는 그가 읽고 비판적인 글을 쓰기도 했던 그 불교의 윤회론과 그 석가모니의 사유에서 그 영감받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차이와 반복의 경지를 노자는 도의 운동성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반복이 곧 도의 운동성이다 라는 말을 도덕경 4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운동이 제가 진행형으로 새겨본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라는 말에는 존재의 진행형이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가 되죠? being입니다. be라는 동사에 ing라는 그 진행형 어미가 붙어있는 게 being의 구조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영어 번역이고 그거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절기의 변화로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의 운동인 역운으로 말미암아 존재자가 생성, 소멸, 은폐, 탈은폐 파노라마를 펼치는 그것이 역입니다. 변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제가 하이데거의 용어 역운의 그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때의 역운을 역사의 역, 즉 지나갈 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운행할 때 운으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다른 번역을 감히 제안해 봅니다. 바뀔 역자, 즉 주역할 때 그 역자가 하이데거가 말하는 역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덕경에 열광했던 하이데거였기 때문에 그도 아마 저의 제안에 대해서 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그 동아시아적이거든요. 바뀔 역자를 쓴 역, 즉 변화와 운명이 되겠죠. 저는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 사태에서 포착되는 그 도의 운동성, 도의 역, 변화, 이거를 잡아내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하셨던 말씀하고 연관지는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 운동 속에 있는데 그걸 자꾸만 사물처럼 이해하려고 하고 사물화시키는 게 하이데거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신 거죠. 다음 내용인데 이미 교수님께서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교수님 책에 보면은 존재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존재, being이 진행형, be와 ing 결합한 사건임을 망각할 뿐더러 존재를 존재자로 대상화해서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으로서의 존재를 이제 대상화된 존재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는 후설의 그 현상학에 대한 후설 자신의 요약, 즉 사태 자체로 라는 말에 맞춰서 하이데거의 존재 사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독일어 원어는 에어 아이크니스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 존재 사태라는 말은 존재 사건으로 번역하는 게 저는 더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에어 아이크니스를 존재 사태로 번역한 까닭은 후설과의 연관성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후설이 말한 사태 자체로에서의 사태는 결국 존재 사태다라는 하이데거의 와 후설 사이의 연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하이데거가 선호할 우리말 번역은 존재 사건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관계는 존재는 과정이고
존재사는 과정의 산물, 즉 실제입니다. 그 성천 아카데미에서 그 수년 전에 다루었던 화이트에 대한 책 이름이기도 하죠. 과정과 실제. 만일 하이데거가 그 작품을 읽었다면, 아 이거는 나의 언어로 표현하면 존재와 존재자이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즉 존재는 과정과 실제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존재자는 그 과정의 산물인 실제로 재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상화된 존재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뭐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프린트물이 있고 필기구가 있고, 다 각각의 존재자를 끊어서 주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죠. 근데 그 산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 드러나는 과정,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보는 작업이 후설과 하이데거가 공들여서 말한 현상함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남이라는 건 곧 현상함이거든요. 드러나는 과정을 보는 게 현상학의 근본 모토이고, 이 점에 있어서 후설과 하이데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드러남의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것 뿐이죠. 여하튼 우리는 그 존재자로서 드러난 그 산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 그 존재 사건을 보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에서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보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존재 사건의 산물로서의 존재자라는 선물의 의미도 더 깊고 입체적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이데거나 데리다처럼 약간 말장난을 섞어 넣었습니다. 존재자는 산물이지만 또한 선물입니다. 존재자는 존재의 산물, 존재라는 과정의 산물이지만, 즉 프로덕트이지만 선물이기도 합니다. 즉 프레젠트이기도 하고, 그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존재자와 마주하면서도 그 배후에서 벌어지는 존재의 운동, 즉 여군을 이해하고 따르는 게 철학에 참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정과 실제라는 말로 하이데거를 설명해 주셨네요. 존재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고, 존재자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딱 어떤 사물화돼서 주어진 것인데, 현상학이 하려고 하는 작업은 그 존재가 주어지는 과정 자체를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문도 사실 연관되어 있는 질문인데 이미 또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책에는 이제 무엇인가, 무엇이 존재한다는 말에 대한 독일어 표현은 에스키트이다. 이게 독일어 이제 그것이 준다라는 얘기죠. 이 말을 직역하면 그것이 준다가 될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 직역에 초점을 맞춰 존재 사건을 존재가 존재자를 선물하는 사건으로 풀이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나요?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잠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현대 철학이라는 게 대체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여러분이 이미 지난 시간에 체험하신 바인데, 너무 전문적이고 뭐 마치 그 수학의 방정식을 보는 것처럼 그 테크니컬한 얘기들이 나와서 어지러운 춤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미 철학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었더니 오늘과 같은 대륙 철학의 경우에는 말 자체가 너무 생경합니다. 이게 한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과 비슷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뭐 산물, 선물, 과정 뭐 이런 거. 근데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들이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죠. 그래서 이 현대 철학의 대륙 철학 경우에는 그 말의 의미와 쓰임새를 잘 포착하는 게 그 여러분이 현대 철학, 특히 대륙 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대륙 철학의 경우에는 영미 철학처럼 뭐 과학을 이해하거나 뭐 수리 논리학을 이해하거나 방정식을 풀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용하는 말들을 어떻게 잘 제대로 수용을 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의 성패가. 일단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영어의 경우를 보면 선물은 present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즉 산물, 선물이라는 프레젠트라는 말은 프레젠스의 형용사이기도 형이기도 하죠. 프레젠스 하면은 영어에서 무엇이 있음, 존재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The boy is present in this class 하면 소년이 우리 강의실에 있다. 그래서 is present 하면 그때 present는 선물이 아니라 있음의 형용사형이거든요. 이처럼 존재와 선물이 동일한 언어로 포착이 되는 게 영어입니다. 둘 다 present라는 점에서. 근데 이제 독일어의 경우에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아예 주다, 선물하다와 동의어입니다. 소년이 있다 하면 es gibt ein Kind 이렇게 독일어가 되는데요. 그걸 직역을 하면 하나의 소년이 주어져 있다, 선물되어져 있다. 누가 주고 누가 선물하는 거지? 그거는 가주어인 s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어의 구조에는. 근데 하이데거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연이 아니라 언어가 존재의 본질을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영어에서 선물과 존재가 동일한 언어, present라는 말로 포착되는 거나 혹은 독일어에서 존재한다는 게 주다, 선물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인 게 결코 언어학적인 우연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존재의 본질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풀이입니다. 즉 우리를 포함한 모든 존재자는 하이데거가 보기에 존재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함의 시제는 바로 지금, 현재. 현재가 영어로 뭐죠? Presence 아닙니까? Presence. 하이데거는 사람을 아까 현 존재라고 불렀죠. 그때 현 존재의 현자도 그 적주어도 현재할 때의 그 현자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뿐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즉 현 존재라는 말 안에 이미 현이라는 시제가 들어와 있거든요. 존재의 여부는 시간의 지평에서 펼쳐지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자기의 작품에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유석 씨하고 질의 토론을 하고요. 남은 한 6, 7분간의 시간은 이제 여러분하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없겠죠. 지금 여러 가지 낯선 분들의 막 여러분에게 두서 없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질문하시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임신스입니다. 저도 예전에 성춘에서 교수 이런 철학 공부가 하는 과정에서 존재와 존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불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식하고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는 큰 의미,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어떤 저기 실제 과정의 존재자인데 그 유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인식된 존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인식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우리 가르치지 않아도 아무거나에 대한 인식? 그래서 조금 모호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좀 인식된 존재라는 말이 많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선생님께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존재와 인식에 대한 거. 그 유교, 불교하고 기독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늘 정통성 논쟁이 있었어요. 정통이냐 이단이냐. 그래서 뭐 마녀 처형식도 있었고 등등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도 성경 안에
이것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계속 오래된 그 논쟁이 있었고, 근데 불교의 경우에는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 삼법인만 인정을 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포용력이죠. 그래서 불교에는 경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8만 대장이 언제 다 읽어요? 그게 다 부처님의 말씀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초기에 니까야 정도만이 그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심지어 그 니까야 시대와 중첩되는 아비달마조차도 그건 학자들의 작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부처님과 하등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위서이죠. 후대에 만들어진 걸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대승불교 경전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불교에서. 왜냐하면 기본적인 삼법인만 인정을 하면 어차피 다 불교로 받아들이기로 처음부터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철학이 어마어마한 그 방대하고 또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네노라는 학자들이 많은 그 저술을 했고, 또 위경, 그 위서들을 만들어냈고, 그게 다 그 불경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깊이와 넓이가 당연히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 안에 안 들어있는 철학이 없습니다. 지금 윤신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식된 존재라는 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출처가 유식불교일 겁니다. 유식불교는 그 불교의 철학 중에서도 인식론을 아주 세련되게 체계화한 분야이고요. 즉 뭐 불교 철학 안에는 인식론도 있고 존재론도 있고 논리학도 있고 유리학도 있고 다 망라하는 게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하이데거가 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도 아까는 제가 하이데거가 좋아했던 도덕경하고 매칭을 해서 연관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불교와 또 매칭을 하면 또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건 불교가 지니는 포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의 포용성을 그 실증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왜 부처님이 4월 초파일에 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라고 들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보면 태모수가, 태모수는 누구죠? 부여의 그 창시자이죠. 아마 부여란 그 고대 국가에 태모수가 오령고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날이 4월 초파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를 우리나라에서 수용을 할 때 일종의 어컬추에이션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해모수를 동일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그런 그 어느 정도의 박해도 있고 사건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수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번창하게 된 까닭이 불교가 지니는 그러한 포용성, 즉 해모수도 포용하는 이런 능력, 해모수의 그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날짜까지 부처님에게 그 생일로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불교와 현대 철학 간의 대화 혹은 불교와 어떤 형태의 철학과 철학 간의 대화도 다 그 우리가 그 진지하게 해야 할 만한 충분한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을 컴퓨터에서 주시죠. 그러면 아직 그 하이데거와 그의 사상에 대한 저와 유석 씨의 토론이 이제 막 시작했다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중단된 셈인데, 실제 본질적인 토론은 한 주 뒤,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기대하시고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들어가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